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거래일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 잘하고 계실까요?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하반기 반도체와 AI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국내에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놓을지 많은 분들께서 전략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얼만큼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하게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전체적인 증권사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 네. 영업이익이 7조 원대 후반에서 8조 원대 초반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분기 때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6조 6천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실적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실적의 원인이 그러니까 매출의 어떤 상승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제 DRAM 가격하고 랜드 메모리 가격이 크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반영할 수밖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첫 번째는 DRAM 가격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에서 8% 가격이 올랐고 랜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에서 18%까지 가격이 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와 공급선에 있어서 대단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올라갔던 이 현상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흔히 말하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AI 붐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타고 있냐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DRAM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3분기에도 좀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HBM까지 얹게 된다면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게 HBM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하반기에 원래 삼성전자가 목표로 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대값은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 그 OE를 발표, 그러니까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주가 변동은 명확하게 단기간이지만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점차 밝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양산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납품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양산 능력이 첫 번째는 양산 능력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H100이라든지 또 이제 곧 엔비디아가 선보이게 될 블랙웰 100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게 창출될 것인가 또는 수요가 계속해서 있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기저 효과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에 있어서 이 변수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매출 규모에서는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미 쟁쟁한 HBM 경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또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을 때 HBM을 갖다가 일시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계속해서 상승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저는 후자 같은 경우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일시적인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끌고 갈 만한 엄청난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만 보더라도 실적 발표 후에 좋은 실적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있으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 매출 예상치, 그다음에 3분기 어떤 전망치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에 일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나 빠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AI주라고 하는 지금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여기 된 기대치가 시장의 기대치가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떤 시장의 어떤 확장들을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예상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맞춰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 기대치를 그러니까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즉
이 휴대폰이라든지 네. 또는 저기 컴퓨팅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어떤 그리고 전장에서의 어떤 네. 매출의 어떤 증가가 아니라 결국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증가라든지 또는 온디바이스 AI 그 디바이스의 어떤 폭발적인 매출의 어떤 증가에 따라서 매출의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의 어떤 매출 증가가 연이어 가는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그냥 평타를 맞춘 거기 때문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10% 빠진다는 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마이크론에게만 해당되는 어떠한 시장의 기대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AI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냥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네. 훨씬 더 큰 성장폭을 보여준다는 부담감을 삼성전자는 갖고 싶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담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선택을 한 게 CXL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또 상용화가 된다면 SK하이닉스랑 지금 뒤쳐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DS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게 되고 그럼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구도가 재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SK하이닉스도 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SK하이닉스도 다음 네.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2세대에 맞춰서 어떤 네. 경쟁하기보다는 한 세대가 앞서가서 경쟁을 네, 한다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당연하게 4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쫓고 쫓는 경쟁은 계속해서 시장의 경쟁성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게 좋은 의미가 있지만 네. 삼성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을 뒤집고 새 판을 짜겠다 이거는 삼성의 지나친 전 기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삼성전자는 이미 캐치업을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이미 네. 대상자로서 SK하이닉스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지금 2세대를 만든다는 건 이미 2세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블랙웰에서는 3세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세대, 4세대 전략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3세대만으로서 시장의 판변화를 만든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의미 있는 HBM 시장에서의 마켓 시어를 가져간다라면 네. 이 워낙 고 수익률, 즉 프로핏 마진이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에겐 되게 도움이 됐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서 뒤처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쫓아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갔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판을 바꾼다라고까지 네. 시장의 리더십을 만들어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진 않는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100조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더라고요. AI라든가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의 성장성이 시장 기대치만큼의 아웃펌펌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를 보게 된다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낙관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건 이제 SK가 AI 칩에다가 투자한다라는 건 사실은 SK HB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엔비디아에 연동되어 있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연동되어 네. 있고 또는 AMD에 연동되어 있다든지 TSMC랑도 TSMC랑 연동 네.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뜨겁게 미국에서 이제 논쟁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시스코 같은 이러한 버블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이점을 알아야 분명하게 지금 시장 장이 어떤 강점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 네. 같은 시스코하고 비교한다는 걸 2000년대 전후한 시스코와 비교한 건 저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네. 있지만 문제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 스케일,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 신화라는 논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파라메터나 칩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해서 AI 모델이 좋아질 것인가? 이제 AI 모델이 칩의 확대에 따른 어떠한 칩의 확대에 따른 어떤 성능의 어떠한 성장에는 한계에 도달하는 거 아니냐.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네. 동일한 칩에서도 독도 좋은 퍼포먼스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즉 이것을 하이퍼 스케일 신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학습 시장보다는 더욱더 이제 강화되어야 될 것은 추론 시장이라는 거고 네. 추론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많은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네. 다양한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네. 있고 이러한 그로크라든지 대단히 큰 추론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어떤 경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네.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이 조금 더 경쟁이 심화되게 됐을 때 엔비디아의 위치 자체도
약화될 수도 있지만 온디벨에서 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우선 6월 말에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해서 온디바이스 PC, 즉 AI PC를 출시했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AI PC라고 써봤더니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 네. 그냥 코파일럿 정도 있는데 이건 웹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리콜이라는 어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작으로 해놨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이슈 때문에 우선은 일시 출시를 늦춘 상태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PC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대단히 높았지만 실물로 서피스라든지 에이서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체 수요를 발생시키더라도 얼마나 크게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회의가 지난주부터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AI PC 또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AI 폰의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라든지 폴더폰 AI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좀 낮추기 시작한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여러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분명하게 앞으로는 미래의 시장이라는 건 맞고 내일의 PC고 내일의 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당장 2024년 하반기에 매출 상승에 그러니까 교체 수요의 발생에 의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반응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갤럭시 언팩이 열리는데 시장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매우 작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애플이 여러분 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으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애플이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라고 하는 운영체제 단에서 AI를 완전히 통합을 시키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레이어에다가 AI를 결합시키면서 이 정도 AI면은 충분히 교체 수요가 발생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기관 투자 중심으로 해서 애플에 대한 매수세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움직여주지 않는 이상 OS의 별도의 특수 기능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갤럭시 24에서 나왔던 그런 것과 이번에 파리에서 발표하겠다고 하는 이 폴더폰에서의 AI 폰과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는 건지 이건 이미 1월 달에 선보였기 때문에 1월 달 외에 선보인다라는 어떠한 새로운 기능 자체는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구글이 결국은 안드로이드에 AI를 갖다가 운영체제 단에서 하나하나씩 통합을 시켜줘야 사실은 폭발적으로 AI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폰하고 이 폰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것 동시통역 좋습니다. 근데 동시통역을 자주 하는 비즈니스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외에는 내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체 수요로는 이러한 그러니까 피처, 이런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규모의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요. 여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AI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운영체제 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폰의 스마트폰 진영에서 교체 수요가 규모 있게 발생할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또 애플과 비교된다라면 더욱더 교체 수요 규모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7월이라서 이번 달 10일이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언팩이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럽연합에서 구글과 삼성전자의 AI 협업에 대해서 반독점 검사를 나갈 수 있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기술 협업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스토어의 어떤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벌금이 매겨진 상태고요. 두 번째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미국에서는 출시하지만 유럽에서는 출시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출시를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대단히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과 구글의 결합 자체를 갖다가 유럽연합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도 지금 사실은 빅테크들의 AI 모든 행보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건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 이것이 주가에 큰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보진 않는 것이 유럽에서의 흔히 말하는 태클과 규제의 시도를 갖다가 이제는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에게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메타 AI를 갖다가 유럽에서는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당분간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의 어떤 규제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건데요. 이거는 모든 빅테크 기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이것은 이미 반영되고 있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유럽 부분 이렇게 좀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네. 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타격이 없을까요? 우선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네. 과거의 1기 집권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트럼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떠한 재단 같은 경우라든 연구 재단 같은 경우에서 지난번에는 너무 준비 없이 당선돼서 네. 트럼프의 산업 정책도 없고 외교 정책도 그렇고 다 엉망이었다. 그리고 집행부들도 행정부들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히 지금 공화당에서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략자산으로서의 반도체, 전략자산으로서의 태양광 네.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전기차 부분에서도 기본의 어떠한 중국과의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은 갈등을 맺겠지만은 이러한 기조를 크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꿀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타이완과 사우스코리아 중심으로 있는 이런 생산기지를 갖다가 네.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는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 또는 전체 AI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대단히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종시원 시간을 통해서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